안녕하세요. 혼돌뱅입니다. 오늘은 남포동 찐 베스트 6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있는 식당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고고! 아참,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소 밥집입니다. 실내 내부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고, 제가 오픈 시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뉴가 두 가지 메뉴가 있지만 저는 돌솥 순두부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한 돌솥 순두부가 나왔습니다. 여기 밑반찬은 따로 없고 김치만 있더라고요. 아, 어쩐지 여기는 농협에서 엄선된 쌀을 사용해서 밥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반찬이 적은 걸 알고 오는 사람이 많고 거의 단골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순두부찌개는 겉으로는 되게 맵게 보이지만 전혀 맵지도 않은 게 맛이 되게 깔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양도 많았지만 밑반찬이 없다는 게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탕의 면옥입니다. 여기 오시는 방법은 부평 깡통시장에서 한금 부동산 골목길로 직진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물밀면을 주문을 했습니다. 저 육수는 감칠맛이 강한 편이었고 구수하면서 진한 육수 맛이었습니다. 부산비빔면은 보편적으로 한약재 맛이 나는 편인데 여기는 한약재 맛은 전혀 안 나서 좋았습니다. 양념도 되게 가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의 달인에도 출연한 집이었습니다. 술공단이라는 곳입니다. 실내 내부는 넓고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시그니처 메뉴가 두루치기라서 고민할 거 없이 두루치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국내산만 사용하고 있고 사장님이 조미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가격대가 비싸게 느껴졌지만 반찬 가짓수나 나오는 걸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밑반찬은 무려 8가지가 나오고 추가로 된장찌개까지 나오네요. 숯불에 구워서 양념된 거라서 불향이 나면서 맛있더라고요. 고기의 질도 좋다는 게 눈으로 봐도 느껴지는데 맛을 봤을 때 입안의 행복도 더불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된장찌개는 사장님이 직접 된장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 된장찌개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이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지는 게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전체적으로 양이 진짜 푸짐해서 다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어지네요. 밑반찬도 깔끔한 맛이었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냉면이라는 곳입니다. 실내 내부는 아담하게 4개 정도 테이블이 있었고 간판 이름처럼 부부가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메뉴판입니다. 평양식은 메밀이 70%, 함흥식은 고구마 100%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육수는 맑고 깔끔한 맛이 나면서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주문한 함흥식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양념장이 많아서 맵고 자극적이게 보이지만 전혀 맵지도 않고 양념의 밸런스가 잘 되어 있네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면이 더 쫄깃한 식감이 다른 냉면집이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양념이 조화가 잘 되어 있었고 단골 손님들이 왜 멀리서 오는지 알겠네요. 소고기도 한우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방문을 안할 수가 없는 곳이었고요. 만두도 매일 직접 사장님이 만두를 손수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만두피는 약간 얇은 게 안에 속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냉면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호불호는 있겠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또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판 없는 김치찌개라는 곳입니다. 여기 오시는 방법은 국제시장 건너편의 약초백화점 골목으로 직진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내 대부분은 원목 테이블이 6개 정도가 있는 아담한 식당이었습니다. 식자재 원산지는 전부 다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김치찌개가 나왔는데요. 찌개라기보다는 볶음에 더 가까운 게 이 집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묵도 들어가고 김치랑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밑반찬의 구성으로는 간단하게 오이무침, 콩나물국, 쌍추, 고추, 쌈장 이렇게 있네요. 무슨 약간 짠맛이 있지만 김치의 깊은 맛이 더욱 감칠맛이 느껴지면서 맛있더라고요. 보기는 양이 되게 작게 보였는데 먹다 보면 다소 양이 많았습니다. 다만 가게가 좁고 테이블 간격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년 전통 강북동 김치국수라는 집입니다. 실내 대부분은 비교적 작은 소박한 느낌이 들었고 여기는
주문과 동시에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세 가지가 있었지만 시한폭탄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은 적혀져 있지만 손님이 없으면 영업시간보다 빨리 마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한 김치국수가 나왔습니다. 다진 땡초와 밑간도 돼서 나오더라고요. 국물은 깔끔하면서 약간 매콤한 게 담백한 맛이 맛있네요. 국수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맛있는 국수집은 또 다른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국수에 김치를 싸서 드시면 김치의 풍미가 느껴지면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진짜 여기는 멀리서 와도 추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의 입담과 친절함까지 있어서 재방문하게 되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